안녕하세요. 플라이더트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여러 개를 올려주시는데 그 중에서 기내방송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올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기내방송 얘기를 이제 보니 우리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또 뭐였냐면 기내방송은 왜 녹음을 안 하고 왜 녹음을 안 하고 육성으로 하냐 왜 라이브로 하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녹음 방송 있습니다. 있죠. 우리 1호 같은 거 있잖아요. 제 3회 그거. 실은 1호, 9호, 네덜란드어, 이태리어, 독일어, 무슨 중국어 다 있어요. 체코 다 있어요. 왜냐면 그 노선에 갈 때 사실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적어도 뭐 예를 들어 웰컴 방송 아니면 페어얼 방송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녹음된 걸 틀기도 하는데 그거 이외에 기본적인 한국어 방송하고 영어 방송은 잘 육성을 합니다. 이유가 매번 달라지는 정보들이 그렇죠. 기장님 이름 다르죠. 비행 시간 다르죠. 맞습니다. 다 다르니까. 심지어 예전에는 저희가 도착 시간도 방송했던 거 기억나요? 온도까지. 온도까지. 지금 현지 시간 몇 시고 그다음에 온도는 몇 도입니다까지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러니 방송이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지금처럼 코로나 시기다. 그럼 코로나 때는 코로나 특별 방송이 또 필요하죠. 그렇죠. 사스는 사스 특별 방송이 필요하죠. 아니면 예를 들면 아프리카를 가면 아프리카 황열병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또 안내해 줘야 되죠. 이런 거가 매번 비행마다 다른데 그럼 녹음을 하잖아요. 물어봤더니 비용이 너무 비싸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다 녹음해야 되고 다 녹음해야 되고 그 녹음한 거를 그 우리 시스템 그쵸, 있잖아요. 옮겨야 되죠. 방송 시스템에 옮겨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 이유로 저희가 다 라이브로 방송을 해요. 한국어랑 영어는. 그런데 이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좀 약간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긴 해요. 많죠, 많죠. 그쵸? 혹시 본인들이 좀 겪었던 에피소드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뭐 실수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 번은 지금 생각하면 간이 부었던 것 같아요. 왜? 한 번은 이제 팀에 저는 한국어 방송을 제일 잘하고 또 이 언니는 영어를 네이티브야. 외국에서 살다 왔어.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이 언니는 남자친구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자격증도 있고 일본어 방송을 너무 잘하는 거야. 하루는 우리가 LA 갔다 오는 거였는데 야 우리 방송을 이렇게 셋이 나눠서 해보면 어떨까? 근데 아니, 자리가 다 다르잖아. 페어웰인데. 점프시즈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주니어여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좋아! 이러고 한국어는 제가 하고 영어는 건이가 하고 일본어는 다른 언니가 팀장님 승인 없이요? 없이 우리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간이 부었었던 거 같아요. 팀장님한테 안 혼났어요? 근데 너무 잘하니까 사무장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 탑언니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 근데 내 생각에는 셋이 한 걸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시니어가 돼서 엄마 나 그때 미쳤었나 이런 생각이 시니어가 돼서 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 구독자 입장에서 방송은 한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마 하셨을 텐데 그럼 방송은 누가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방송은 누가 해야 되죠? 방송은 비행을 가게 되면 방송은 3명이에요 사실. 기장님 방송, 맞습니다. 사무장 방송, 그리고 이제 일반 방송은 이제 승무원 중에서 가장 상위 자격자 중에서 시니어가 최상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 방송하는 사람 딱 세 명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인데 기장님은 주로 어떤 방송을 하시냐면 비행기 이륙하고 나서 패슨 시트벨트 사인이 오프가 되고 정상 궤도에 딱 오르시면 오늘 비행에 관련된 정보를 주세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송 언제 하시냐면 내리기 40분 전에 중장거리에서 중장거리야. 단거리는 안 하셔도 돼요. 중장거리에서 내리기 40분 전에 아 이렇게 저희가 40분 남았고 도착지 날씨는 어떻고 막 이런 정보를 또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방송 두 번 하시고 이 이외에 방송하시는 경우는 이데듈러 예를 들면 어떤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선회한다든가 뭐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이런 이머전시 한 경우나 아니면 이레귤러가 있을 때는 기자님이 특별 방송 중간중간에 끼어서 하기도 하세요. 일반 방송 담당 승무원이 무슨 방송을 하냐면 보통 기내에서 들리는 모든 방송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예를 들면 대부분 뭐 대부분 웰컴 페어웰, 뭐 터블루스, 그다음에 뭐 시펠트, 뭐 사인 오프 됐을 때, 그다음 뭐 내리기 전에 CIQ 어프로치, 그다음 랜딩, 뭐 그다음에 내렸을 때 국가의 인포메이션, CIQ 인포메이션 이런 거 다 하는데
그 사무장은 무슨 방송을 하냐? 사무장은 이거를 제외한 보통 이레귤러 방송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닥터 페이징을 한다든가 터블런스가 좀 심하게 난다든가 그래서 승무원들을 뭐 안 치게 해야 된다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방송은 사무장 방송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방송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일반 승무원의 아까 말씀하신 등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높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방송을 한다. 그러면 저희 자격이 혹시 아주 옛날에 졸리님이 비행했을 때는 등급이 4개였던 거였나요? 그렇죠. A, B, C, D. D까지 있었어요. 신입은 C이상 주지 않았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한두 명은 C. 그리고 잘하는 애들은 D. 그리고 못 받는 사람이 80% 이상이었어. 그래서 방송 자격 따기가 하늘에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D라는 방송은 뭐였냐면 국내선만 방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영어. 맞아. 그리고 저희 때는 꼭 일본어 방송을 땄었어야만 필수였는데 그래서 C부터는 국제선 방송을 할 수 있는데 제일 등급이 낮은 거고 E는 그보다 높은 거고 A는 진짜 그 당시 방송 강사 3명, 4명? 맞아. A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전설적인 전설적인 이니까 방송 강사하는 사람만 있었어요. 나중에 이게 통폐합이 되면서 방송이 두 단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A랑 B.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실은 등급이 좀 높았어요. A셨어요? B를 갖고 있어서 B가 이게 자동 A가, 자동 A가, A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A가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C하고 D가 합해져가지고 B가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이 나뉘게 되면서 이제 A 등급자가 많아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일 등급이 높은 우리 오늘 비행에서 A가 몇 명이냐? 3명이다. 그럼 3명 중에 제일 주로 시니어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가 그래도 방송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리고 업무 중에도 좀 여유가 있어요. 주니어들은 막 뭐 세팅하고 뭐 신분 받고 너무 바쁩니다. 그 와중에 방송까지 하려면 정말 탈탈탈 털리는 느낌. 그래서 방송은 이렇게 저희가 구성이 된다. 방송은 누가 하고 왜 저희는 녹음을 하지 않고 직접 방송을 하고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방송 얘기를 했고요. 기내 방송 얘기. 다음에는 다른 얘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